2월 13일 투자 뉴스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에 대해 인터넷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적격 인수한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경영권 유지 및 프로듀서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닷의 중추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보타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를 이끄는 강성부 대표가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를 통해 보유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FA-50경 공격기 수출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는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초 랠리 이후 변곡점에 놓인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지수의 상방, 하방을 논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뉴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챗 GPT 돌풍 시대를 선도하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주말 사이 스마트폰에 챗 GPT를 깔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식 상승 종목 좀 알려줘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다섯 가지 종목을 알려주더라고요. 이 대답이 정확한지는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챗 GPT. 빌 게이츠도 한마디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챗 GPT와 관련해서 인터넷 발명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독일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AI를 읽고 쓸 수는 있었는데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챗 GPT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뭐 송장이나 뭐 편지 작성 같은 거를 도와가지고 많은 사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잘 아신 대로 챗 GPT 같은 경우는 미국의 회사인 이제 오픈 AI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할 만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앵커님처럼 저도 이제 이 챗 GPT 사용해 봤는데 솔직히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언젠가는 AI가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자칫 이게 진짜 잘못된 곳에 사용될 경우에 진짜 그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건데 좀 그냥 괜한 우려인 것 같고요. 일단 개발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라고 생각한 제 생각을 뒷받침해 준 게 최근에 이제 구글의 AI 서비스인 바드가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미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당일 주가가 10% 넘게 급락 마감했는데요. 참고로 같은 질문에 챗 GPT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향후 아마 2년 정도에 걸쳐서 AI 프로그램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빌 게이츠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챗 GPT 관련주는 아무래도 게이츠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체크해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뭐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 100만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10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챗 GPT 고작 5일 만에 10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챗 GPT 인터넷 발명만큼 혁신이라고 말한 빌 게이츠. 그러면 지금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매수 관점 유효한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존에 이제 챗봇 관련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챗 GPT랑 연관을 띄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도 챗 GPT를 사용을 하지 뭐 일반 지금 업체들을 사용할까라는 거는 저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자체도 워낙 다르고요. 근데 챗 GPT가 이제 파생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유망한 거는 AI 반도체. 지금 CPU, GPU가 있지만 MPU 쪽을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비상장 업체 중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좀 창투사를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SB 인베스트먼트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시드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즈 A 뭐 이렇게 초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IR 자료에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챗GPT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쪽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 챗GPT는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구글 쪽에 있는 광고 매출 뺏어 오자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검색 엔진 보시면은 구글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전 세계 2위로 점유율을 보시면은 빙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데스크탑 쪽에서는 이제 구글이 84%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빙에서는 8.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은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 데스크탑 쪽에 이번에 좀 개편이 된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이 챗GPT를 통해가지고 이제 좀 리뉴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시장에서 보니까 빙을 새로 깔려고 하는 그 가입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 매출을 많이 뺏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글 광고 검색 쪽 그 시장 캐파를 보시면은 6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고 아마존인데 빙이 지금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는 AI 반도체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인데 이게 상장한 업체는 아니어서 여기에 투자한 지분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SB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네. DSC 인베스트먼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 열풍 속 국내 기업도 아주 뒷짐만 지고 있진 않죠. 사람 수준의 AI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SK텔레콤 소식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 자사의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ADAS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ADAS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를 두 배로 확장하겠다라는 사실이 주말 사이에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SK텔레콤의 AI 서비스는 ADAS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중추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름은 타이탄입니다. 이제 타이탄을 두 배로 늘렸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2021년부터 구축한 슈퍼컴퓨터의 GPU를 이제 기존의 두 배 이상인 1040개로 증설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의 슈퍼컴퓨터는 17.1 페타플롭이라고 이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 1 페타플롭 같은 경우는 1초에 수학 연산 처리를 1000조 번 한다라는 그런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7.1 페타플롭이라고 하면은 1초당 슈퍼컴퓨터가 1경 7100조 번의 연산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뭐 이거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와닿을 정도의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1위가 참고로 이제 일본산인데요. 그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1위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을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 제품을 채택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슈퍼컴퓨터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국립이화학연구소 그리고 후지츠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초당 계산 횟수가 41경 6천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경 7100조 번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슈퍼컴퓨터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뭐 D램 관련 이쪽도 한번 계속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인프라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에 나선 SK텔레콤. 일단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종목들 관련 종목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우선주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금융지주사들 작년에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14% 뛸 때 22% 날았다. 우선주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우선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전 세 가지를 크게 특징으로 꼽고 있는데요. 우선주란 것은 보통주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통주가 우리 주주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우선주는 행사하지 않는다가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 대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드리겠다. 통상적으로 보면 1%포인트는 거의 의무적입니다. 예컨대
보통주를 10% 배당을 준다 하면 우선주는 11%부터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주기로 돼 있는 그런 우선주도 있다고 해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그 회사가 배당을 3개년, 1년, 2년, 3년, 3년 동안 계속 배당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기업 업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즉 의결권이 없다가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로 바뀌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우선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어떤 게 비쌀까요? 비싸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의결권이 더 중요하냐, 배당이 중요하냐. 만일 저에게 누가 여쭤보신다면 저는 배당이 더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뭐 한 100주 정도 가지고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너무나 가격 차이가 지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분명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겠습니다.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지금 대형 우량주들의 우선주가 괴리도가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전자 보통주가 10만 원이면은 LG전자 우선주는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30% 괴리보다 더 커질 경우 예컨대 LG전자는 10만 원에 있는데 LG전자 우선주는 5만 원에 있다 혹은 6만 원에 있다. 그러면 저는 우선주를 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데서 주의할 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선주는요. 가끔 가다가 이런 우선주가 있어요. 발행 주식이 매우 적은 예컨대 뭐 한 5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돼가지고 하루 거래가 몇백 주밖에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가 이것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팁까지 알려주셨는데 예, 투자액 대비 보통주의 두 배다라는 배당 수익률이 아주 장점인 우선주. 그럼 한용희 수석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주가 굉장히 그 밸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문화가 자리를 많이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부터는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선주에 대한 거래량도 많이 활발해지고 나도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정말 주주 친화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좀 깔려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죠. 주주 친화 정책.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뭐 얼라인 파트너스라든지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제기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되다가 경영진들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공시도 이제 2021년에 32건에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64건으로 이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금액도 이제 2조 5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이제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2021년, 2022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거 주주 친화 정책을 하나? 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반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가 좀 많이 문화가 자리를 잡히고 나는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그 금액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거래도 활발해지다 보니까 사실 시세 차익도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우선주를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내가 뭐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그 투자 측면에서는 좀 그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뭐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 피부로 체감하실 겁니다. 지금 기업들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친화 정책에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용희 수석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배당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어지는 이슈까지 뉴스를 한번 확장해 볼게요. 돈 많이 번 금융지주사들, 주주들의 배당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 4대 금융지주사,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작년에 돈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액도 같이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만일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바로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는 급등했다 급락했는데 급등 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나요? 증권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를 금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금리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면 누가 제일 수익을 볼까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20년도부터 2022년 중반기까지는 금리를 내리느라 정신없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대 금리를 거의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변화 있었습니까? 이제 내렸던 금리를 올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락하니까는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바로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의 수익 증가율을 한번 도표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지난 2019년도만 해도 전체 매출 10조 9천억 그리고 순이익은 2조 8천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도 어떻습니까? 장마치 매출은 거의 50%가 증가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2조 8천에서 4조 400억으로 거의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당연지사 이해생크 말씀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한 가지 이 은행주들의 수익이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배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BIS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은행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므로 해서 고배당 정책을 쓰는 것은 주주 친화적 정책에 매우 부합한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럼 금융주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도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신한지주가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자사주에 대한 취득 소각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기 배당 실시를 하면서 이제 주주에 대한 환원을 좀 강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은행업종이나 금융업종 동향을 보시면은 JB금융지주가 굉장히 탄력성 있게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분 14%를 보유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배당 성향을 원래 27%를 얘기했었는데 이거 6% 올려서 33%로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답변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하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JB금융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 모두 다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할 것 같던데 좀 선단에 있는 이제 신한지주가 가장 빠르게 했던 이력도 있었고 분기 배당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평가죠. 너무나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의 탄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주 친화 정책이 뭐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 면에서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 밸류에 대한 매력도는 너무나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번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나온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개별 이슈 한번 체크해보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보톡스 전쟁이 좀 더 길어질 것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이거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자세한 상황 어떻습니까? 김선용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이제 관련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이 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1심 판결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다더라도 1심 판결로 올해 대웅제약의 수출 전망도 좀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 10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 직원의 균주나 뭐 제품 제조 공정 영업 비밀을 누설로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소송을 걸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거의 뭐 6년 만에 1차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바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2심, 3심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오고 바로기 때문에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좀 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2심, 3심이 남았기 때문에 확정안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렇해서 뭐 이것 때문에 투자를 거둬들일 만한 당장 거둬들일 만한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 해도 좀 잘 알아보시고 오늘 한번 대응해보시고 앞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용일 수석님은 지난 12월 12일이었습니다. 대웅제약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상이 맞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거 맞죠? 전 미국 판결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판결은 ITC 판결은 나왔지만은 미국 수출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느냐에 좀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한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3조 3의 4번을 보시면은 그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이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된 게 2021년도 10월 19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툴리늄 톡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운 그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웅제약은 허가 취소에 대한 좀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그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잘 풀리고 미국 쪽에서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1년도 2월 달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메디톡스랑 에볼루스랑 같이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합의자인 대웅제약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다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보툴리늄 톡신 정확한 균주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업체들이 뭐 휴젤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휴젤 같은 경우에도 18% 이상 빠졌는데 지금 확실한 균주가 명확한 게 메딕톡스랑 그 제테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허가 취소를 그 수출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에볼루스랑 합의를 했어도 일단 미국 쪽에서 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미국 수출에 대한 판권이 다시 재개가 되고 허가 취소에 대한 게 아예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에 1심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오늘의 키워드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이 상장사들이 최근 3년간 11조 원어치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주 친화 정책 하는데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시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1번 고배당, 배당을 많이 준다가 1번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주 친화 정책의 2번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입니다. 자, 여기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제가 굳이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는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A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주는 효과가 뭘까요? 일단 주식을 살 때 어때요? 조금 긍정적 영향 주겠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매입한 뒤에는 그걸로 끝입니다. 유통 물량이 움직이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뿐이지 매입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주식 가지고 있다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냐?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 경우는 굉장히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죠. ROE라 그래서요. 분모가 뭐냐면 자기 자본입니다. 분자가 뭐냐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분모를 줄이면 줄일수록 자기 자본 이익률은 커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량주 하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넘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3년간 우리 상장 기업들이 11조 원이라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그랬죠. 그건 자기 자본을 줄인 겁니다. 자기 자본 줄였다는 얘기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늘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자사주만 매입한다 그래서 물론 그거 호재입니다. 그러나 자사주만 매입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일정 기간 내로 자사주를 소각할 때 진정한 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